누구한테 감사하는지 알고 감사하는 거야? 안녕하세요 대표님. 아, 주세요. 아, 됐어. 준혁이 없으니까 혼자 고생 다 하네. 아니에요. 준혁이보다 박승희, 박희순도 대리님이 다 관두셔서 그것 때문에 비상이에요. 주세요. 제가 줄게요. 됐대도. 근데 생각해보니까 놔도 되지 않아? 네, 물론 그렇긴 하죠. 어, 왜? 진아야! 집 구했다! 토요일 날 본지 그 보증금 100 깎아준대. 어, 지금 연락 왔어. 오, 잘 됐네. 이따 얘기해. 집을 구했어? 어, 네. 어떻게 하셨어요? 다 들리던데. 언제 나가? 날짜는 아직. 축하해. 감사합니다. 네? 나간다고요? 예. 마침 집이 하나 났다 그래서. 그럼 언제 나가려고? 아, 이사 준비되는 대로 가능한 빨리 나가야죠. 가능한 빨리? 내가 아침에 싫은 소리 좀 했다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? 아유, 무슨 말씀을. 아이, 들어올 때도 잠시만 신세 진다고 했던 거라 그동안 계속 집을 구하고 있었어요. 진수 씨, 나가면 우리 집 일도 그만두는 거예요? 어,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 생각 좀 해볼게요. 아유, 일을 그만두면 안 되지. 예? 아, 나 차오대 김치찌개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만두면 그걸 못 먹잖아. 김치찌개는 뭐 그런데 우리도 새로 사람 구하려면 번거스러운데 웬만하면 일을 그냥 좀 해주죠. 교통비 정도는 더 얹어 드릴 테니까. 생각 좀 해볼게요. 그럼 그만둘 거면 빨리 얘기를 해주건져. 사람 구하는데 시간 걸리니까. 야, 무슨 말을 그렇게 화를 내면서 하냐? 뭐가요? 가뜩이나 너 때문에 있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 그냥 화를 내면 나갈 마음이 더 생기지. 제가 무슨 화를 냈어요? 밖으로 나가니까 안 들릴까 봐 큰 소리로 말한 것뿐인데. 너 내가 바본 줄 아냐? 큰 소리장 말한 걸 화난 걸 구별 못할 줄 알아? 야, 너 솔직히 말해봐. 쟤 화냈냐? 큰 소리 말했냐? 화냈죠. 그거 봐라, 내가. 그래요. 제가 화냈어요. 화내면 뭐 어때서요? 집주인이 일하는 사람한테 마음대로 화도 못 내요? 그게 아니라 기왕이면은 진아 엄마가 계속 일하는. 시끄러워. 진아 엄마 나가는 게 그렇게 무서우면 둘이 나가서 진아 엄마 가랑이 붙잡고 울지 그래? 아,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? 저. 아유, 진짜로. 일도 그만두려고? 생각 중인데. 에이, 그러는 게 종합적으로 나을 것 같아. 뭘 종합한 건데? 아, 이사하면 거리도 만만치 않고. 아, 저 집 옆에가 사람을 너무 무시하고. 그리고 어? 그리고 뭐? 아, 너랑 준혁 총각이랑 결혼이라도 하면 내가 저 집에서 일하는 게 모양새도 안 좋고. 또 그 소리! 걔랑 나랑 그럴 가능성 제로니까 그러기나 제발 좀 하지마! 혹시 아니야? 아, 혹시고 나발이고 그런 거 없어! 거리 멀고 저 집 옆에는. 아니, 사모님이 무시하는 게 싫으면 어? 그것만 생각해. 다른 생각하지 말고 제발 좀! 이 기집애가 걸핏하면 소리를 빽빽 찌르고 난리야! 너 내일 머리 쉬어? 쉬면 왜? 도배하러 가자고! 도배? 알았어. 엄마? 씻으려고? 아, 예. 근데 왜 이렇게 꼭두 새벽에 어두운 데서 이걸 타세요? 그냥 뭐 잠이 안 와서. 아, 예. 아, 참, 차고 때. 예? 이 일 그만둘 거야? 아, 생각 좀 해보고요. 아, 그만두지 마. 부탁이야. 내가 좀 더 잘할게. 그만두지 마. 알았지? 좀만 더 생각해볼게요. 아이고, 오늘 일찍 나가네요? 네. 곧 이사 가신다면서요? 예. 집 계약은 하셨고요? 예? 아, 어제. 전입 신고는요? 예? 아니요, 아직. 완전 월세인가요? 아니면 보증금이 좀 있나요? 아, 보증금이 좀 있는데요. 그럼 전입 신고부터 빨리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세요. 나중에 집에 문제 생기면 최우선순위로 변제받는데 하루를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예. 집 도배하세요? 예? 예. 언제요? 내일. 새 집에 들어가 살림은 다 사셨고요? 아니요, 뭐. 시간도 돈도 없고 살면서 차차. 그럼 저 살림이 다인 거네요. 예. 아, 근데 왜? 아닙니다.
대표님 오늘 일찍 나가시네? 표정이 왜 그래? 아니 뭐 잠깐 시조를 당한 것 같아서.